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에 응시코자 하는 모든 참가자에게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문제입니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몽골에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간호사였어요. 한국에서도 간호사 일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식당에서 일해요. 2번 문제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3번 문제입니다.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외국으로 팩스를 보내려고 하는데요. 팩스 사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먼저 여기에 보내실 문서를 넣으세요. 그 다음에 보낼 곳의 국가 번호와 팩스 번호를 누르세요. 4번 문제입니다. 카넬 씨는 어디에서 일하세요? 저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완차이 씨는요? 저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카넬 씨는 어디에서 일하세요? 저는 모자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완차이 씨는요? 저는 식당에서 음식 만드는 일을 해요.
5번 문제입니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는 화장품 회사에서 일합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을 파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잘 해야 합니다. 저는 영어와 중국어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6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2.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3.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4.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2.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3.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4.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침을 뱉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3.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침을 뱉고 있습니다. 2.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3. 새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4. 큰 소리로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두 개의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9번 문제입니다.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저희 고려극장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관람을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장 안에서는 물은 마실 수 있지만 음식물은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는 사진 촬영 금지니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전화를 하지 마십시오. 그럼 즐거운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